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한문 2019년 1학기 출석 대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학기입니다. 자, 먼저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근체시에서 일정한 시행의 끝에 운을 붙이는 것을 아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시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아분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율시는 보통 이제 5원 율시와 7원 율시가 있죠. 7원 율시가 있죠. 율시는 그 세트가 된다고 그랬죠. 세트가 돼요. 그래서 5원 율시는 자, 이 다섯 개 내용이 또 한 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수련, 그 함련, 경련, 미련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율시에서는 여기 끝부분 각각의 이제 우리가 수함 경미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이제 구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운이 일치해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일치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답은 4번이고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한시를 고체시와 근체시로 분류할 때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히 이 중에 쫙 보면 절구죠, 절구. 왜 절구냐면, 이 당나라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당나라 이전이 고체시고, 당나라 이후가 근체시입니다. 이 근체시에 보통 이제 절구와 율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고체시에 여기 나오는 2번에 나오는 초사라든가, 3번에 나오는 악부라든가, 4번의 시경, 이런 게 다 고체, 당나라 이전의 그런 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이 절구는 당나라 이후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불화자죠. 글자 밑에 나오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가스레인지 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하면 불이 이런 모양으로 쭉 나와 있죠. 자, 19번. 붓으로 쓰는 글자 중에 이 흙토자. 이 흙토자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풀과 나무의 싹이 땅 속에서 이렇게 흙덩이를 뚫고 올라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흙이면 거기서 뭔가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 모양을 이렇게 그 본뜬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뚫고 올라오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지가 주격으로 쓰인 건 4번이죠. 자, 왕지불왕. 왕이 왕노릇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지는 뭐뭐이 뭐뭐 가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왕은 왕이라는 의미고 뒤에 왕은 왕노릇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여기서 주격으로 쓰인 것은 그 뭡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에서는 여기 보세요. 밀접한 관계되는 거 지음 소리를 안다는 거죠. 뭐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이 배가 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선고금 이렇게 나왔죠. 배가가 그 아주 잘 거문걸 연주를 하면 종작이 선청, 종작이가 잘 듣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좋다라는 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음,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세옹지마죠. 세옹지마의 교훈으로 적합한 건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현실에 근거를 두면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 먼저 꿰뚫어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라는 거죠. 안을 본다는 거죠. 통찰력이라는 게. 그런 걸 가지라는 거죠. 통찰력이 중요하다. 자, 뭐 이런 얘기고요. 23번. 종결어미가 한정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편어일용이죠. 4번에 보면. 편어일용.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 쓰는데 에. 편안하게 하고 잘 따릅니다. 여기서 이 자는 뭐뭐일 따릅니다라는 뜻이에요. 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뭐일 따릅니다. 뭐뭐일 뿐이다니까 당연히 한정의 기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민심을 파악하기에 민요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행정기관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민요의 형식에 맞춰 지은 한시 이게 바로 악부죠.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던 그 관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고체시에 대해서 보기 어려운 거, 당연히 3번에 5원 절구, 7원 절구, 이건 근체시라고 그랬잖아요. 3번은 근체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이후라고 그랬죠.
자, 기승전결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죠. 고체시는 하나의 구가 자유로운 글자 수를 가지죠. 엄격한 아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죠.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근체시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자, 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합당한 거. 전이라는 것은 이제 뒤집는다는 뜻입니까? 2번이죠. 2번. 여기 보면 일으켜서 어떤 시장을 발전시켜서 한층 고조된 분위기로 이끌어가던 것을 뒤집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가장 높은 흥분의 단계. 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 2번에 보면 1번에, 자, 26번에 1번은, 시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기가 되겠죠. 자, 2번이 전이라고 그랬고. 자, 3번은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작가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게 이제 결이겠죠. 그리고 4번에 외부의 사물현상을 보고 일으킨 사상을 발전시켜 감정을, 노래하기 위한 거. 이게 승이 되겠습니다. 승. 승에서 이제 전이 되는 거죠. 자, 27번. 하나의 구를 이루는 글자는 사로 제한되죠. 네 개의 구로 마무리하는 그 시로 인간의 노래 기원을 두고 있는 한 시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 시경. 자, 시경이 이제, 보통 이제 사언이라고 돼 있죠. 그, 우리가 군자, 호구, 그다음에 요조, 숙녀, 이렇게 네 글자씩 돼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공자가 시경을 편찬했다고 그랬죠, 공자가. 시경을. 그 편집했다고 그랬고, 자, 이 흥비부는 시경에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문학적인. 자, 그러니까 1번에 이소경이라는 것은 구런이 쓴 작품이죠. 이소경이죠. 자, 이거는 이제 초사의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하고는 시경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조사로서 사용될 경우 문장이 첫 머리에서 시작을 알리는 거. 당연히 부가 답이죠. 이게 무릇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1번의 장은 장차 뭐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할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그 뭡니까? 3번의 재는 이거는 이제 감탄사로 쓰이는 거죠. 뭐뭐 이도다 이 정도. 그다음에 4번의 이제 고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까닭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약이 뭔가 같은이란 뜻을 쓰인 문장 당연히 뭐예요? 부생 양몽. 자, 29번에 4번에 부생 양몽이죠. 뜬구름과 같은 인생이 꿈만 같다는 뜻이죠. 뜬구름과 같은 인생이 꿈만 같으니 위안 기화 이 위환 즐거움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을 약자. 자, 30번에 이 글자는 뭘 본떠서 만든 거냐? 칼이죠. 자, 이게 이제 칼도자. 우리가 칼도자를 원래 이렇게 쓴게 칼도자인데, 요게 이제 붓으로 쓰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019년 1학기 생활 한문 출석 대체 시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